오늘은 2010년식 에코스 380 18만 9천 킬로가 18만 킬로 전 차량입니다. 아이가 엔진 다 뜯어놨죠? 엔진 다 뜯어놨어. 이게 냉간시 소음대 CVVT 소리잖아요. 그래서 작업합니다. 그나마 GDI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수리하기 좀 편리한데 GDI 같으면 요 안에 흡기 밸브 크리니까 다 알겠죠. 그거에 다 닦으려면 일이 더 많아지는데 약간 냉간실에 소음이 생깁니다. 한 3초, 2초 뭐이 정도. 그래서 그거 오늘 작업했습니다. 일단 분해만 해놓고 오늘은 부품하고 그런 다 왔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일단 왔긴 왔다 또 하긴 해봤죠. 워낙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뜨는 김에 제너레이터하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새로 교환합니다. 이 차량은 컴프레셔가 고장이 잘 나. 그래서 보니까 재생이랑 꼽았네. 재생. 아, 왜 재생을 꼽았지? 재생은 새로 꼽으면 되는데 나중에 또 고장난다. 저 클러치판이 개선된 게 나옵니다. 개선된 게. 그래서 그거 새거 탈거할 때 새거 꼽습니다. 제너레이터도 새거 꼽고. 그래서 오늘은 고관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 편집하는 사람 한명 구해주십시오. 네? 유튜브 편집하는 사람.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아, 진짜. 유튜브 편집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해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타입들이 제네레이터 콤프가 잘 죽습니다. 교환했나? 재생을 밑에는 깨끗한데 위에 또 보니까 질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밑에는 좀 깨끗하더라고. 근데 요래 보니까 또안 교환한 것 같네. 제너레이터도 한게 그렇고. 여기 타이밍 체인이죠. 타이밍 체인에 51 밸브까지 4개 같이 교환합니다. 4개 같이 교환하고. 그리고 가스켓. 아유, 가스켓 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가스켓 끓고 리드나 바꾸고 로컨 커버 세척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품들 부품 온 것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부품이 막 박스 까는 것도 일입니다. 박스 까는 것도 어마어마 왔죠. 이것도 안에 큰거 있습니다. 전표가 수십 장이 왔어. 수십 장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리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차주분께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더를 주셨겠죠. 사실상 이 견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견적이. 근데 차주분께서 이제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대략 어바웃 얼마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그 견적이 맞을랑가도 모르겠어. 부품을 조합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때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뭐 어떤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얼마 나올지 저도 궁금해. 나중에 다 조합해가지고 얼마 나온다는 걸딱 말씀을 드리니까 부품 들어간 만큼 견적은 달라지겠죠. 거의 공이면 비슷비슷하게 막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손댈 때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싹 교환합니다. 밑에 올펜도 찌그러져가지고 올펜도 교환할 거예요. 아,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조금 그거 하고 이러니까 일이 많아져가지고 편집자를 한명 구해야 되는데, 아, 편집자를 어떻게 지금 할지도, 알바를 줄지도, 그다음에 정직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을 물어보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 자동차는. 자기 관련 분야가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관심 있거나 편집 좀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이 계속 늦게까지 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내일 열심히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